네. 원소 주기율표 다섯 번째 붕소 수엘립의 BC한테 붕소. 네. 자, 붕소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저렇게 생겼죠? 그리고 네, 광학 2만 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게 붕소군요. 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를 네,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 와. 네. 지금 있는 붕소죠. 나노 광학 현미경,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네. 광협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원소를 지금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전자의 미경 보는 시대는 지났죠? 네. 아직도 전자의 미경으로 가지고 기대를 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실제 그래픽이나 그래프로 그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광학 현미경 실제 볼수 있고 원소와 원자를 볼수 있는 시대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죠. 자,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제 붕소, 다섯 번째 원소입니다. 저도 이 붕소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붕소 때문에 푸른 빛을 띠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붕소 때문에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오, 와, 이쁘네요. 확실히 붕소가 어떤 느낌인 줄알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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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셋이 있고요. 저거 하나하나가 붕소의 원자죠. 네, 붕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원소지 않습니까? 그 원소에 있는 저기 점으로 이쁜 색깔로 나와 있는 확실히 입자가 다르네요. 좀 조심해야 될건 약간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붕소군요. 네. 야 이게 붕소란 게아 위아래가 입자가 확실히 있고 붕소가 이루고 있는 입자의 원리는 좀 다르네요. 자, 이제 요 원리를 알겠습니다. 모양이 재밌네요. 자, 여기 여러분은 지금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붕소의 원소를 보고 있습니다. 광학 2만 배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최적화 시켰는데 이미지 센서가 좀더 좋다면 더 정확할 겁니다. 네, DSLR 카메라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되면 DSLR 카메라도 촬영할 때가 올 겁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원소를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신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감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네. 오, 이게 붕소입니다. 와, 붕소의 특징은 상당한 재밌는 녀석이네요. 아, 녀석이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 수정하겠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중입자 가속기 들어가기 전에가 붕소잖아요. 이제 여섯 번째가 중입자에 해당되니까 중성자 입자에 해당되는 무궐중자를 써서 자, 그런데 요새 이제 천년 중입자 가속기 원리가 암을 없애준다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중입자 가속기로 가지고 방사선 치료 다음으로 하는데 이제 붕소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당하죠. 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이것이 푸른색을 띠게 한다. 탄소인 다이아몬드하고 만나면 푸른색을 띠면서 푸른색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띠면서 동시에 전기가 통한다. 이게 이제 학계에 있는 거죠. 위아래가 있네요. 이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아, 멋있다.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붕소의 색깔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붕소. 이거 조금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붕소가 좀 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았는데 호흡기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쁘네요. 와,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네요. 와, 지금까지 봤던 거좀 다르네요. 오, 진짜 완전 입자들 하나하나가 이제 저게 붕소 입자니까 붕소 입자가 뭐죠? 원자잖아요. 붕소의 원자 하나하나들이 지금 저 동그란 동글 동글동글한 게 붕소의 원자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골지체도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형태를 좀 설명을 하면 어떤 형태? 아, 오른쪽에 약간 특이한 게 발견이 됐어요. 자, 오른쪽에 여기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자, 여기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좀 다른 색깔이라 오, 아, 이거는 불순물이네요. 그러나 불순물이지만 또 흥미로운 거는 아, 예, 무지갯빛이 나면서 요게 지금 나중에 붕소 데이터에서 불순물 같아 보이는데 여하튼간에 붕소에 입혀졌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라우니까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붕소가 뭐하고 만나는지 어떤 데이터하고 만나는 이런 색깔 이것도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금을 만났을 때 또는 다이아몬드를 만났을 때 요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흥미롭네요. 맑은 톤으로 좀 위에 입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렌즈에 있는 건 아니다는 건 알겠고요. 왜냐면 렌즈라면 계속 거기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 산맥 같은, 삼각형의 산맥 같은 게 보이네요. 예, 산봉우리 같은 게 보입니다. SIC 구조에서 봤던 또는 사파이어 구조에서 봤던 그런 구조가 붕소에도 나타납니다. 비늘 구조 또는 삼각형. 그러나 여기에서 삼각형 구조가 나타나네요. 아주 미세하게 붕소에서도 삼각형 하는데 근데 아 삼각형 구조는 아닙니다. 삼각형 구조는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요? 이 구조는 좀 독특합니다. 처음 보니까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동그랗게 삼각형을 이으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네요. 삼각형의 별 모양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런 구조네요. 네. 그죠? 지금 자세히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기 수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기하들이 맞물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붕소에는 그런 게 지금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네. 붕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약간 부드러운 삼각형의 톱니바퀴가 안으로 체인이 쫙, 자전거 체인이라면 더 좋겠네. 부드러운 삼각형이, 뾰족한 삼각형이고, 약간 부드러운 삼각형이, 1단, 2단, 3단, 4단, 5단, 뭐, 이렇게 하듯이, 체인 모양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붕소입니다. 지금 이제 자연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네요. 네. 광역 보수 캐드리 카페입니다.